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저번에 로브레이커즈 1차 클로즈 베타 후기 및 피드백 아이디어 영상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가지고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죠. 피드백 영상, 아이디어 영상, 후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이고 제 주관적인 영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감하실 수도 공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만,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염두해서 만든 게임이 아니고 북미에서만 염두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미에서는 현재 클로즈 베타가 2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클로즈 베타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피드백, 후기 영상, 그러니까 뭐 후기 게시글이라든지 많이 많이 만드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개발사한테 닿을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로브레이커즈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에서 그러니까 많이 남기시고 댓글로도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못하셨기 때문에 유튜브나 카페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튜토리얼의 부재입니다. 지스타 2016대에서는 영상으로, 물론 시연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영상이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영상 내용도 모두에 대한 영상인데, 그러니까 더빙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한글 자막도 있었고요. 이거는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스타였으니까요. 근데 그거 이후에 이번 클로즈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쉴드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시작되는 글로벌 원빌드 클로즈 베타였기 때문에 만국 공통어인 영어로 이렇게 내놓어, 그러니까 영상을, 튜토리얼 영상을 내놓았다는 점. 그거는 뭐 한국 시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클로즈 베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도 충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월요일까지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4일 동안 클로즈 베타를 진행하는데 영상 하나를, 그러니까 튜토리얼 하나를 못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때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적으로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는 튜토리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키 세팅부터,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부터, 그리고 뭐 이런 캐릭터가 있고 이런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부터, 그 다음으로 스킬 활용, 스킬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게임의 흐름, 그리고 모드별 상황 가이드, 그러니까 모드별, 그러니까 진행 가이드,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죠. AI 부분, 그러니까 AI 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또 말씀드리자면, 혼자서 맵을 둘러보고 혼자서 스킬 사용하고 혼자서 관여를 맞추는 그 훈련장도 필요하고요. AI 부분은 이번에 진짜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클로즈 베타 때 말인데, 한국 서버에서의 클로즈 베타는 사람이 정말 없어가지고 정말로 AI가 필요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북미로, 유럽으로 서버로 옮겨가지고 했었죠. 물론 뭐 서버로 옮기기 쉬웠다는 건 그나마 장점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만약에 못 옮겼다면은, 한국 서버에서만 했다면은 그냥 정말로 그냥 클로즈 베타도 망했고, 그냥 찾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몰릴 때 그냥 주말에 잠깐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진짜로 최악이었던 클로즈 베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미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둘 다 뭐 매칭 늦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매칭 잡히는 게 북미나 유럽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렇게 후기를 남기는 거죠. AI는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클로즈 베타는, 뭐 물론 기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 받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지스타 쿠폰을 통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로브레이커즈라는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못했던 사람이 너무 많았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그러니까 뭐 실시간 조회수가, 그러니까 게시글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그 목요일 새벽 1시 당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30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30명도 그러니까 조회수니까, 그러니까 중복으로 조회수를 빼더라도 뭐 20명, 뭐 카페도 합쳐가지고 25명밖에 없었었는데, AI는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거를 돈 주고 파는 거라면은요. 아무튼 이렇게 튜토리얼 부재는 이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 스토리 설명 의미 부여의 부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오버워치가 특히나 얘가 뒤겠죠. 그러니까 웬만해서의 FPS 게임들은 설명이나 이런 거는 잘 넣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홍보도 괜찮고 마케팅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아이디어 부분이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피드백이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기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설문조사를 할 때, 로브레이커즈 설문조사를 할 때 문항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게임을 하면서 이건 몇 점 주고 싶습니까 하는데, 쫙 내어보니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그러니까 스토리 설명 부분에 대해서 0점에서 10점으로 매기라는데, 스토리 설명이나 이런 게 그냥 홈페이지 말고는 전혀 없어요.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는 인게임에 들어가서 F1키를 눌렀을 때 맵에 대한 설명, 캐릭터의 설명,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그냥 스킬에 대한 설명만 눈에 들어오지. 그걸 읽기 위해서 튜토리얼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 텍스트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킬 설명은. 근데 그거라도 눈에 들어오지, 그거 이외에 캐릭터가 어떻게 개성이 생겼고 뭐 어떤 성격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나이이고 어떤 성별이고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보이는 외형에 달려야 되는데, 근데 뭐랄까, 외형만 보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랑 어떤 스토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은 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인지 어떤 스토리인지 있어요.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속인지도 나와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소속은 로고랑 브레이커즈 같은 큰 소속 말고 각 캐릭터마다의 간략한 소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살짝살짝씩.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되게 파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직접 소개를 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맵에서의 상황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해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버워치처럼,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 유튜브라든지 뭐 홈페이지 내에서 뭐 코믹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놓는다던가, 혹은 뭐 그러니까 각 캐릭터마다의 상호작용 대사라던가, 혹은 뭐 모션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한다면은 캐릭터 상품화도 잘 될 거고, 그리고 로브레이커즈라는 게임을 홍보할 때도 잘 될 거니까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UI 난잡한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모드 점수, HP 장탄수는 제가 글씨를 직접 적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수정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로브레이커즈의 화면입니다. UI, 그러니까 HUD 화면, 허드 화면. 그리고 밑에 있는 화면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정한 건데, 밑에 있는 화면은 지금 현재 2차 클로즈 베타인가 3차 클로즈 베타를 마친 퀘이크 챔피언스라는 게임입니다. 지금도 아마 클로즈 베타 진행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보이시기에는 어떤 게 훨씬 더 나아 보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한 소리지만 퀘이크 챔피언스가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나요? 퀘이크 챔피언스의 나은 점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배경과 HD의 그러니까 글씨 색깔이라든지 뭐 폰트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죠. 퀘이크 챔피언스는 어두운 반면에,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그만큼 알아보기 쉬운 하얀색 폰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를 나타냈고, 좀 더 큼직큼직한 숫자로, 그리고 100 이상이 넘지 않는 그런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로브레이커즈 같은 경우에는 총기 잔탄수 자체가 총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총기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모션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쏘는 난전일 때 잔탄수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HP 같은 경우에는 100이 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높은 숫자인 만큼 내가 얼만큼 처졌는지, 내가 얼만큼 회복했는지, 내가 얼만큼 남았는지도 알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스킬은 또 3개잖아요. 3개이고 게다가 각 스킬마다 그 스킬 쿨타임도 달라요. 그리고 3개가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로 되어 있는 만큼 좀 보기도 힘들고요. 모드 점수는 위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모드 점수라는 게 이게 웃긴 게, 야, 아군 스폰 지역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군 앞에 있는 지역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터프워인데,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위치, 그러니까 로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한지 아시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는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A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A인지 B인지 C인지 위치에 속하는 것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 분산이 너무 심각하고요. 시선 분산에 따라가지고 내가 오브젝트에도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쏴야 하는 것도 집중을 해야 되고, 스킬 쿨타임도 봐야 되고 HP도 봐야 되고 장탄수도 봐야 되는데, 네, 한꺼번에 하지 못해요. 반면에 페이크 챔피언스는 봅시다. 모두 점수 간략하죠.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현재 그 로비의 화면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에 있는 그 모드는 그냥 팀 데스매치 같이 그냥 킬 수가 높으면은 이기는 건데, 근데 되게 간략하기 쉽죠. 그러니까 내 위치가 밑에 있고 맨 위에 있는 1등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 게임 시간이 표시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장탄수, 뭐 왼쪽에 HP 100 이상이 아니죠. 스킬은 하나밖에 없고요. 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HUD는, UI는, 그리고 정말로 수정을 거듭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이렇게 했구나,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까지 생각하시면서 HUD랑 UI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개발자가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로브레이커즈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나마 홍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얼리얼 토너먼트랑 기어 오브 워 지작진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강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만큼 프로답지 못한 것 같아요.
UI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스킬은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 대 오른쪽에 세로 방향으로 스킬의 아이콘과 스킬의 쿨타임을 큼직큼직한 숫자로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HP는 그냥 HP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HP를 100 이하로 두거나 아니면은 HP의 체력은 그대로 두는데 그러니까 외형을 도형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두는데 다이아몬드 일정 부분이 없어지면 그만큼 체력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장탄수 같은 경우에는 총기에 장탄수 두는 건 그대로 두되 장탄수 추가로 하는 UI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른쪽 하단에 모두 잠수는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에 위치했으면 A에 위치해 있고 B에 위치했으면 B에 위치해 있고 C에 위치했으면 C에 위치해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장 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한지 잘 모르잖아요. 뭐 로우랑 브레이커즈의 점수가 차이 나는 거는 잘 보이긴 해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으로 이동 스킬의 개선입니다. 이동 스킬 개선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로브레이커즈의 현재 홍보하는 이미지, 홍보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빠른 이동, 이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킬하고 뭐 상대방을 킬하면서 오브젝트를 얻어가지고 뭐 오브젝트를 뭐 수비를 하고 얻고 뭐 막 그런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되게 빨라 보이고 스타일리시한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게임 플레이 해보시면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전투 지역 혹은 뭐 오브젝트 지역까지 갔을 때 이동 스킬을 사용하면은 전투 지역에서 내가 이동 스킬을 사용하지 못해요. 오버워치랑 좀 많이 다르죠. 오버워치는 그러니까 전투 지역이랑 스폰 지역이랑 거리가 짧아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리가 짧아가지고 바로 이동하다가 전투지역에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동 스킬을 쓰고 사용하지 않고 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로브레이커즈 같은 경우에는 스폰을 했을 때 아 내가 그냥 내가 전투지역에서 이동 스킬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벌어야 돼 내가 직접 뚜벅이로 저기까지 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스킬이 너무 터무니없이 짧고 쿨타임도 너무 길고 이동 스킬도 많이 이동을 진짜 길게 해가지고 전투지역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전투 지역 바로 앞까지 끊겨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력 존이 있기 때문에 중력 존에서 제어를 하려면은 뭐 저거너드의 슈프트키처럼 특수한 이동기가 아닌 이상은 이동기로 왔다 갔다 하고 밑으로도 가야 되고 위로도 가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이동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동 스킬이 또 왜 중요한가면은 중요한가 하냐면은 이게 밸런스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상대방이 이동 스킬을 아끼고 전투 지역에 가가지고 이동 스킬을 썼어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팀은 이미 졌어요. 이미 진 상황에서 계속 스폰 해가지고 전투 지역을 뺏어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는 이미 전투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전투 지역을 뺏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기 위해서 이동 스킬을 써버리면은 나는 그냥 전투 지역에서 내가 에임이 좋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뭐 아군이랑 포커싱 해가지고 한 사람만 직접적으로 무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하지 않는 한은 나는 계속 그냥 걸어다니는 표적이 될 뿐이에요. 이동 스킬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로브레이커즈 같은 경우는 추가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라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1초 안에 그 몇 초 안에 근데 이동 스킬을 써버리면은 난 그냥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표적이 될 뿐이잖아요. 그냥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 위에 있는 상대방을 쏴야 돼요. 위에 있는 것도 되게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되게 보기 힘든데 위에 있는 상대방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고 불편하고 로브레이커즈가 현재 광고하는 것과 매칭이 되지 않는 이동 스킬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쿨타임도 짧아야 되고요 이동하는 시간도 길어야 되고 많아야 하고 좀 더 그러니까 계속해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제한적이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의 제한적이어야 하지만 그래도 많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그러니까 로브레이커즈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로 로비 화면의 구성과 폰트 변경입니다. 로비 화면 되게 깔끔하긴 해요. 근데 깔끔하긴 한데 폰트가 너무 기본적인 폰트만 사용하는 바람에 이쁘지도 깔끔하지도 않아요. 그냥 되게 이게 돈 주고 사는 게임이야? 이거 그냥 프리게임 아니야? 라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그냥 게임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클로즈 베타라니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에서의 클로즈 베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라든지 뭐 레벨 디자인, 그러니까 레벨 플레이어가 실시간 라이브를 해가지고 뭐 몇 시간에 몇 업을 하는지 그것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클로즈 베타를 좀 많이 한다라고 치더라도 FP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질 않잖아요. 국내에서는 많이 해봤자 3번 정도? 2번 정도 하는데, 근데 로브레이커즈는 그러니까 진짜 클로즈 베타를 좀 많이 해야 할 만큼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인게임과 로비의 화면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인게임은 되게 세련돼 보이긴 해요. 세련되고 그래픽도 괜찮아가지고 멋져 보이긴 하는데, 근데 로비 화면은 되게 그러니까 뭔가 대학 진짜 죄송한데 진짜 대학생들이 만든 만큼 퀄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글 폰트 직접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한글 그러니까 구성, 그러니까 사용자 설정이 뭐예요? 사용자 설정이 그냥 캐릭터 사용자 설정이라는 말보다 좀 더 좋은 말이 있을 텐데 왜 사용자 설정을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옵션이랑 헷갈리게 만드시는지도 의문이고, 구성도 되게 좀 그냥 로고 하나에 그냥 뒤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움직이는 영상에 그냥 게임 시작 플레이, 그러니까 플레이 게임 시작 옵션 설정 뭐 프로필 이런 것만 있어요. 그냥 그 텍스트만 있어가지고 되게 밋밋하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로비 화면이나 이런 부분은 넥슨 GT 좀 닮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여섯 번째로 캐릭터 사용자 설정, 캐릭터 모델링과 행동 모션 수정입니다. 소리까지 수정 힘드죠. 여섯 번째는 제가 따로 버그 게시판에 남겼는데 어떤 거냐면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오버워치처럼 각 캐릭터를 수정하고 스킨을 보고 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직접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건데 네, 그 캐릭터를 선택을 하면은 그냥 캐릭터가 나오는 모션이랑 그냥 소리만 나와야 되는데 캐릭터가 특수한 모션을 취하지도 않는데 특수한 모션에 대한 소리가 나와요. 특히나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눌렀는데 무기 소환되는 모션이랑 소리만 나오면 되는데 캐릭터가 무기를 들고 움직이는 모션의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션의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션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무기의 모델링만 나오는데도 소리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무기를 여러 번 클릭하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직접 쥐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차라리 그냥 따로 버튼을 통해가지고 보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특수한 모션을 오버워치처럼 그러니까 도발이라든지 이런 모션으로 따로 나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게임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거슬려요. 그러니까 난 그냥 모델링만 보고 싶고 무기만 보고 싶은데 되게 특수한 모션, 특수한 소리 이런 거 취하니까 되게 좀 저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킨도 색깔 놀이긴 한데 색깔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황색, 분홍색, 네온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파란색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색깔의 조합도 그냥 뭐랄까 되게 독특하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포인트만 주고 막 메탈릭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그러니까 흔하게 막 초등학생, 중학생 막 미술책이 보면은 뭐 색의 조합, 색의 반전 조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많이 팍팍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아직 뭐 클로즈 베타니까 이해를 한다 칩시다. 네. 그 다음에 인게임에서의 캐릭터 전환의 어려운 번거로움 수정입니다. 오버워치로 생각한다면은 뭐 디바에서 윈스턴으로 바꾼다던가 뭐 윈스턴에서 뭐 겐지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수정하는 거에 있어서 오버워치는 되게 빠릿빠릿하게 넘어가죠. 근데 로브레이커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브레이커즈는 어떻게 되냐면 C버튼을 누르면은 C버튼이 나올 때 어떤 창이 나와요. 화면이 전환되는데 그러니까 인게임과 다른 화면이 나오면서 뭔가 모델링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3D 모델링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에는 확인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확인 버튼이 활성화가 될 때가 언제냐? 모델링이 전부 다 로딩이 끝났을 때. 로딩이 끝날 때가 난 리스폰 시간을 3초 남겨 두고 있는데 C버튼을 누르고 캐릭터를 바꿀 때까지 5초, 6초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되게 손해죠.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게임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캐릭터를 골랐을 때 제대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점인 게 로브레이커즈는 그러니까 그나마 캐릭터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쓰고 하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C버튼이라는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C버튼이라는 로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리스폰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C버튼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 로딩, 그러니까 캐릭터 모델링이 로딩되는 거 이외에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거넛, 뭐 어쌔신 레이스라든지 뭐 뱅가드라든지 각 캐릭터에 대한 로고들이 그러니까 잘 인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연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A면 A라고 확실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A는 A이나 A인가 B인가 C인가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캐릭터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아이콘 대신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델링 그러니까 캐릭터 창을 나오는 것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모델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말이에요. 나는 그냥 시간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게임 플레이하기 위해서 그냥 캐릭터를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기기 위해서 내 팀을 위해 가지고 바꾸는 건데 그냥 모델링을 보고 있어야 돼요.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진짜 까여져야 하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로딩이 안 되고 로딩이 덜 되는 방향 그리고 그러니까 모델링이 없어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저가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게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미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이 모델링은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픽 되게 멋지지 않니? 하면서 막 부추기는 것처럼 우리 뭐 캐릭터 디자인 정말 잘했어 하면서 막 모델링 정말 멋지지 않니? 하면서 막 보여주는 것 같은데 다 쓸데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인게임에서 플레이하는 게 되게 멋져 보여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FPS 게임의 한계상 내 캐릭터의 모델링은 내가 못 보잖아요. 상대방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건 무기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뭐 FPS 뭐 너가 현재 인게임에 가면은 못 볼 모델링이니까 지금이서라도 바라는 느낌인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킬캠이 없습니다. 이게 뭐 랭크 매치면 이해를 해요. 뭐 랭크 매치면 일어나는데 랭크도 아니고 그냥 킬캠이 없어요. 그냥 아예 모든 모드에 킬캠이 없어요. 킬캠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느냐? 내가 어떤 거에 어떤 무기에 죽었고 어떤 캐릭터에 죽었고 그러니까 뭐 1대1 상황에서 죽은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나를 데미지를 줬고 뭐 어떤 데미지를 줬는지 뭐 이런 무기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에 어떤 무기에 어떤 데미지 몇을 받아가지고 죽었는지에 대해서만 나와요. 물론은 뭐 이거는 핵을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데미지 핵이라든지 뭐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킬캠이 없는 건 정말 문제가 돼요. 내가 어떻게 피해를 하고 상대방이 어디에서 어디 위점에서 어디 이점에서 나를 계속 죽이는지 알아야 하는데 맵도 모르는데 킬캠을 안 보여주는 건 이것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킬캠 노입이 시급하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죽고 빨리 쉽게 그러니까 쉽게 죽이고 빨리 죽고 빨리 스폰되는 플레이로 변경된다는 거는 이건 제가 개인적인 아이디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위에 퀘이크 챔피언스라도 되게 비교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특히나 HP가 100 이상이었잖아요. 로브레이커즈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브레이커즈의 게임 특성상 계속해서 전투 지역에서 추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러 상대랑 시간을 끌게 해가지고 추가 시간을 만드는 유저가 스스로 추가 시간을 만드는 플레이를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거는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난전 펼쳐가지고 계속 찔끔찔끔 데미지를만 주고 확실하게 킬을 못하는 거는 내가 계속 안 벌리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특히나 FPS 게임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액션처럼 뭔가 방어를 하고 회피를 하고 뭔가 그런 모션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격투 게임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FPS 게임은 그냥 에임 두고 쏘아야 하는 건데 쏘는 데미지가 찔끔찔끔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로브레이커즈가 원하는 방향도 이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스타일리시하고 액션성이 있고 쉽게 죽이고 쉽게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오버워치같이 플레이는 쉬운데 익히긴 어려운 그런 게임을 원하실 건데 근데 HP를 600 이상 500 이상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니까 내가 주는 데미지도 찔끔찔끔 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캐릭터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전투에 참여를 하고 모두 다 전투에 뭔가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를 하고 모두 다 실용성은 있는데 대신에 그 캐릭터의 개성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저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게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배틀메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힐러라서 필요한 건데 힐러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전투를 참여를 못해요. 특히나 오브젝트 지역 그리고 뭐 전투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중력 지역이기 때문에 배틀메딕 같은 경우는 무기가 유탄 발사기예요. 유탄 발사기가 땅에 떨어져야지만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리하고 그 전투에 대해서 실용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실용적이고 누구누구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그리고 어떤 모드에서만 특출나게 그 캐릭터만 좋다는 것 때문에 그 캐릭터만 사용한다는 건 되게 문제가 있고 밸런스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되고 그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로브레카즈 문제점이 게임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모습은, 그 외형적인 모습은 되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스타일리시하고 액션적이고 뭐 캐릭터별로 뭐 나뉘어가지고 뭔가 이 캐릭터는 저걸 하고 이 캐릭터는 저걸 하고 그런 식으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재밌어 보이고 개성적이고 스타일리시한 게임인데, 내부를 파보면은 그냥 되게 느릿느릿하고 오버워치 마냥 그냥 되게 느릿느릿하고 뭔가 중력존에서도 빨리빨리 못 움직이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냥 뭐 인터스텔라 마냥, 아니지 인터스텔라 말고 무슨 영화 하나 더 있었는데 무슨 그런 영화 마냥 그냥 제대로 뭔가 느릿느릿하고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괴리감이 들어서 저는 되게 게임에 대한 흥미를 못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HP를 100으로 고정하되, 그러니까 데미지를, 그러니까 데미지를 지금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데미지 그대로 둬도 되게 빨리빨리 죽으니까. 대신에 뭐 인포서나 타이탄이나 이런 캐릭터들은 뭐 쉴드나 방어막 뭐 50이라든지 뭐 100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채워주는데, 쉴드나 방어막 등은, 방어막은 뭐 맵에서 주워다니면서 먹었으면 좋겠고, 쉴드는 뭐 자가적인 가만히 전투 지역에서 벗어나면은 채워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인 걸로 통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킬도 쉽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기도 쉽고 내가 죽기도 쉽고 그리고 스폰도 빠르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 스킬도 빠르다면 되게 그러니까 스피디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진입장벽이 커도 내가 1킬은 하는 거잖아요. 1킬은 킬 하나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죽이기라도 쉬우면은 나도 죽기 쉽긴 하지만 그러니까 킬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킬 많이 하고 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내가 데미지를 주는 거에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다음으로 10번 외우기 쉽고 이상한 것에 이상하게 생긴 힐킷, 힐 오브젝트 수정. 힐 오브젝트는, 그러니까 힐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면은 내가 힐해요. 힐해서 피가 좀 차오르긴 한데 이게 다 차오르긴 해요. 근데 힐킷은 내가, 그러니까 힐의 특정 부분만 힐킷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어요. 30인가 50 정도. 그래서 저거넛이나 타이탄 같이,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은 힐이 제대로 안 받아줘요. 그래서 힐 오브젝트를 써야 되는데, 네, 힐킷, 힐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느냐? 힐 오브젝트는 스폰지역 바로 앞에 있고요. 힐킷은 거의,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 지역에서 살짝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전투를 하다가 결국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힐킷을 쓰고 다시 전투 지역에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길목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목에다가 힐킷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힐킷을 어디에 있는지도 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외우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힐킷이나 힐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거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고수와 중수 초보의 차이를 나누려는지 힐킷, 힐 오브젝트를 너무 숨겨놨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진짜로. 이게 보면은 뭐지 싶어요. 그냥 힐킷이 힐킷 같지가 않고 그냥 장식품인 것처럼 보이고, 힐 오브젝트도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그러니까 해당 맵이랑 융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해당 맵이랑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진짜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전 절대로 사용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방안은 그냥 그니까 없앴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힐킷, 힐 오브젝트를 좀 더 동선이 확실한 곳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훤한 곳에다가 놔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뭐 그니까 없앤다고 하는데, 없애는 거에 대한 방안으로, 그니까 전투 지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전투를 몇 초 동안 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나름 뭐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싸우고 하는 것도 뭐 나름 뭐 전략이라 생각하고요. 11번 되게 중요합니다. 각 모드별 다른 맵 디자인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전이 불가능한 모드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드별로 각 맵 디자인이 다르게 하는 것도 역전이 불가능한 모드를 수정하는 거라고 일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각 모드, 그러니까 한 맵에 모든 모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맵에 블리츠 볼, 뭐 터프 워, 오버차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블리츠 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운데 중력이 있는 곳에 가운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에 그러니까 배터리랑 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볼을 먹어야 하는데 그 볼을 먹기 어려운 구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중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용하기 힘들죠. 특히나 특정 맵은 그러니까 중력을 잘 다스려야지만 중앙에 있는 배터리랑 그걸 먹는데 그거를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몫을 하고요. 그리고 블리츠 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역전이 힘들어요. 특히나 볼을 먹었으면은 상대방의 이속이 빨라지는 것도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이속 페널티라던가 버프라던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상대방이 이동기가 많은 어쌔신 레이스가 당연히 공을 당연시하게 먹어야 되고 그 맵에서만 자주 보이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블리츠 볼을 먹었으면은 이동 속도가 저하되고 그러니까 눈에 많이 띄어야 하고 그러니까 뭐 상대방 뭐 건슬링어의 그 플립 나이프인가? 그러니까 칼을 던져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칼 주변으로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저기 모습이 보이게끔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오브젝트가 누가 들고 있는지 내가 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고 있으니까 저걸 뺏어야지 타깃이 다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블리츠볼의 밸런스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밸런스 그러니까 블리츠볼 그리고 배터리 그러니까 오버차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은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은 그 상대 스폰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좀 취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비를 할 때 상대방이 그러니까 죽고 나서 다시 스폰을 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지역까지 갈 때 되게 너무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그러니까 뭔가 빨리 스폰하고 스폰 지역에서 너무 가깝다 보니까 상대방을 그러니까 뚫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블리츠볼은 그러니까 뭔가 배터리를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들여서 넣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근데 오버차 예, 블리츠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넣으면 끝이니까 근데 뭔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리츠볼 같은 경우에는 스폰 지역 앞에다가 공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버차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스폰 지역이랑 살짝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살짝 먼 거리에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좀 밸런스가 맞을 것 같긴 해요. 혹은 뭐 그러니까 블리츠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폰 그 공을 넣는 지역이랑 바로 가게끔 유리를 없앤다던가 벽을 없앤다던가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버차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맵을 그러니까 맵에 있는 오브젝트를 완전히 수정을 해야 되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각 모드별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들이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역전이 불가능하고요. 아예 밀리면 아예 밀려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뭔가 그러니까 퀘이크 챔피언스처럼 뭔가 데미지를 확실하게 주고 뭔가 역전의 요소가 있는 아이템을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많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그러니까 상대의 실력이랑 아군의 실력이 너무 압살할 때 진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양 부분입니다. 사양 한국이 클로즈 베타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노릴 거를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한국 시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양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로 넥슨 코리아에서 아마 그냥 우리도 서비스를 해달라고 말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최적화에 따라가지고 바뀌겠죠. 특히나 현재 PC방 사양들 같은 경우는 오버워치에 맞춰져 있는 사양이라서 되게 1060밖에 안 돼요. 1050, 1060, 970, 96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적화를 잘 해야지만 그나마 사람들이 PC방에서도 할 거라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로브레이커즈는 개발사 쪽에서 이미 인터뷰 기사가 났었죠. 우리는 그냥 이걸 돈으로 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PC방 혜택, 그러니까 PC방에서 플레이를 할 때 그 넥슨에서 로브레이커즈 들어가면은 PC방 무료라던가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어느 정도 유입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정에서 로브레이커를 사시는 분이라면은 가정에서 돌리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 건데 PC방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PC방 가맹점을 통해가지고 넥슨 PC방 가맹점을 통해가지고 무료로 푼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것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글 세팅이 제대로 쳐지지 않는 거 그리고 뭐
디스코드를 통해서 보이스를 한다고는 하는데 전혀 뭐 보이스 안 들렸던 점, 보이스가 사용되지 않았던 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자유 게시판에다가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발자 분들이 그리고 넥슨 코리아 쪽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런스 투표, 밸런스 스위칭, 팀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대 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진짜 애석한데 클로즈 베타 때부터 분대 플레이가 생겼어요. 원래 클로즈 베타 때는 분대 플레이가 안 생겨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클로즈 베타 때 먼저 그러니까 게임에 익숙하신 분들은 분대 플레이를 해가지고 양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뭐 그 사람들도 게임 플레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주고 피드백도 내줄 텐데, 근데 양악하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또 그러니까 테스트의 의의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분대 플레이를 넣진 않을 텐데, 근데 북미 쪽에서는 이미 2차 클로즈 베타이기 때문에 넣은 것 같고 한국에서는 1차 클로즈 베타인데 분대 플레이를 넣어가지고 좀 애석하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러니까 각 레벨에 따른 각 그러니까 플레이에 따른 매칭이 된다면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되는 방식이냐면 로브레이커즈는 일단 10명을 모아요. 10명을 모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5명을 가르는데 중요한 거는 10명을 모았을 때 이미 다른 상대방이 5명이 분대라고 한다면은 그 분단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분단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남은 5명끼리 붙여주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한 판이 끝났어요. 한 판이 아 저 사람들 너무 잘한다, 우리 팀 스위칭 해가지고 팀 썩자 라고 투표를 아무리 해도 분대 플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대 플레이는 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벗어나면 또 분대 플레이라는 의의도 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아무리 해도 5명은 그대로, 분대 플레이는 5명 그대로, 그러니까 팀 밸런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투표를 했던 5명은 왜 5명이 안 나눠주지? 이거 오류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예, 저도 이거 저는 이거 클로즈 베타 첫날에 목요일에 바로 느낀 건데 이게 되게 애석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분대 플레이를 없애자는 건 아닌데 그냥 전 그러니까 매칭 시스템에 대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을 모아서 5명 가르지 말고 5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군 5명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 5명을 만들고 해가지고 매칭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뭐 스위칭, 팀 스위칭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스위칭은 아예 없애고 그냥 그러니까 아군 5명이 모였고 상대 5명을 찾을 때 그러니까 아군 우리 실력이랑 비슷한 사람들만 매칭이 하게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10명을 모으고 10명 모은 상태에서 팀 스위칭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A, B, C, D 이렇게 사람 모였다가 뭐 다음에는 뭐 A, J, 뭐 F, G 이런 사람 모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매칭 문제도 많이 손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은 매칭 문제 손보셔야 되고 캐릭터 바꾸는 거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사양, 최적화 당연히 부족하고 채팅이나 보이스 이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개선하셔야 되고 그리고 역전이 불가능한 모드라든지 뭐 맵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수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킬킷 힐 오브젝트가 눈에 띄게 이게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튜토리얼도 필요하고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킬캠 필요하고요. 뭐 인게임 이건 했고 뭐 행동 모션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로비 폰트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동 스킬 개선도 필요하고요. 뭐 이외 UI라든지 뭐 튜토리얼 부재 해가지고 총 지금 14개를 했는데 14개 중에서 두 개를 뺀 게 12개 정도는 정말로 하셔야 돼요. 해야지만 이게 돈값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 생길 거고 이걸 PC방에서라도 붙잡고 한 사람 생길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그냥 죽은 게임이에요. 그냥 이건 망게임이에요. 전 되게 기대 많이 했어요. 보스키 그러니까 얼리얼 토너먼트 손대시고 기오브즈 손대신 분이라서 되게 그러니까 잘 만드시겠지 당연히 북미 쪽이니까 그냥 퀄리티 당연히 보장되겠다 그냥 안심하고 클로즈 베타 계속 플레이하고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타이탄 포르라인보다 더 못해요. 더 심각하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넥슨 GT가 게임을 못 만드는 게 아닌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넥슨 GT가 정말로 잘 만드는 거였네요. 진짜 실망입니다. 되게 보스키
클로즈 베타 5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5번, 3번, 4번 진짜 아무리 못해도 지금 현재 인터뷰 상으로는 한 번, 두 번 더 하겠다 생각하는데 한 번, 두 번으로는 부족해요. 이거는 튜토리얼 검증도 받아야 되고요. 튜토리얼 검증 받아야 되고 또 QA팀이 없는가 싶기도 생각하고 튜토리얼 검증, 캐릭터 밸런싱, 맵 레벨 디자인, 모드 레벨 디자인, UI 이렇게 하면 손꼽아도 5개예요. 그 5개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적화 킬캠 이런 거, 그리고 채팅, 인게임 보이스 써야 되는데 7개 다 수정해야 돼요. 7개를 클로즈 베타 하나에 다 하겠어요? 못해요 이거는. 그리고 또 돈 받고 하겠다는데 돈 받고 하는 게임의 특징이 뭐예요? 다 사후 개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게임이 갖춰야 할 소양들을 갖추고 나서 풀프라이스를 받아야 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풀프라이스를 받겠다 이거는 진짜 날먹이에요. 이거는 넥슨에도 먹칠이고 보스키에도 먹칠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냥 한국에 서비스 하지 말고 그냥 타이탄폴 온라인만 제대로 서비스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거는 그냥 스팀에서 자기가 알아서 해먹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클로즈 베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넥슨에서 그러니까 한국 넥슨 코리아에서 서비스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제가 따로 뭐 이렇게 피드백 영상 찍고 아이디어 영상 찍고 하는 건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찾아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찾아서까지 할 게임은 아닌데 넥슨이 무료로 풀고 PC방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을 준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현재 클로즈 베타는 되게 망했다 생각하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피드백을 많이 줘야 하는 게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카스 온라인 2, 뭐 메이플 스토리 2, 뭐 타이탄폴 온라인도 했었고 뭐 아이마도 했었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피드백을 많이 줘야 하는 게임은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북미는 클로즈 베타 두 번째고 한국에선 한 번째인데 인벤이나 디스에지 게임에서 인터뷰 기사 보시면은 그러니까 클로즈 베타는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더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두 번 만에 이게 다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이걸 돈 받고 파는 게임이면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걸으세요.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진짜 그러니까 분명 그러니까 나는 저는 해야 되는 건데 클로즈 베타 때, 다음 클로즈 베타 때, 혹은 뭐 정식 오픈 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해결하면은 이거 진짜 제가 평생 컨텐츠로 삼겠습니다. 제가 진짜 광고도 하고 막 광고 영상도 만들고 다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못한다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참 애매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엄청 길어졌네요. 영상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셨는지 명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디어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게시판이나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길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망겜이에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기 피드백 아이디어는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어제 적었었는데 제가 오늘 따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그때는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이번에 좀 더 빨리 올리긴 했는데 보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